즐거운 콘서트 도전 성공! 이번 주는 올스타 특집이 되겠습니다. 한 팀한테 모셔 보겠습니다. 황금기를 이끈 천하장사와 축구선수의 만남, 이만기, 유상철. 레슬링과 빙판계의 전설입니다. 신건호, 제갈성렬. 대한민국 대표 귀요미입니다. 걸스데이, 소진, 해리. 얼짱 치어리더와 야구에 빠진 남자, 박기량, 이정수. 미시 파워를 보여줄 연기자 커플입니다. 이혜근, 이시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와 유쾌한 그녀, 박일남, 허안나. 도전 천국의 서포터, 견니자. 좋아요. 좋아요. 자, 먼저 예선 대진표 짜기 위해서 우리 박일남 선배님과 우리 허안나 씨 잠깐만 자리해주세요. 한번 나와주세요. 가수 대표, 이제 개그우먼 대표. 네. 예, 예. 아, 오늘 좀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가수 대표라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이요? 네. 굉장히 그 안반수, 안반수. 예, 굉장히 클래식하세요. 예, 예, 예. 두 분 멈춰를 외쳐주세요. 네.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 멈춰. 멈춰. 아, 맞게. 아~ 계속해서 이만기 씨, 유상철 씨 자리해 주십시오. 나오세요. 야, 이만기 씨, 유상철 씨. 아, 씨름 게 멋져요. 축구계. 아, 멋져요. 예. 네. 예. 노래 연습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많이 안 못했습니다. 아, 왜요? 노래할 일이 지금 없어갖고. 아, 요즘 제가. 요즘 회식 노래할 일이 따로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요즘 해야 차로. 아, 이게 스냅이 벌써 다르네요. 자, 예선 대진표 돌려 주세요. 멈춰. 아유, 큰일 났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심건호, 제가성열 씨 팀과 네, 이혜근, 이시은 씨. 자, 예선전 들어갑니다. 채널 어떻게? 아린! 아유, 좋다. 첫 번째 대결, 박일남, 허안나 대 박기량, 이정수. 대한민국 올스타 특집, 첫 번째 가수 올스타, 네. 그 다음에 개그우먼 올스타입니다. 우리 박일남 선배님과 허안나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멋있으세요. 제가? 네. 아, 멋지세요. 진짜로? 네. 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데요? 목소리는 뭐 가수니까 이제 좋아야 되고. 네. 딴 게 멋있는 게 없는데. 아니, 어머, 또 근데, 은근 또 이렇게 계속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아니, 근데 멋있으세요. 예, 예. 그 같이 활동했던 가수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죠? 남일혜 씨, 남상규 씨, 박재란 씨. 돌아가시죠. 최숙자 씨, 이미자 씨 이런 분들, 패딩 그 시대에 다 이제 동료분들이고. 예, 동료분들. 예, 예. 그때는 지금처럼 여건이 막 좋지는 않았죠. 지금 방송국 여건이 이런 거 되게 좋아졌죠. 그랬던 이런 방송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저 유랑극단이죠. 유랑극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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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배님, 그때는 이제 유랑극단이었으니까 극단에서 쇼가 끝나고 나면 예. 조촐하게 어떻게 회식을 했나요? 지금이야 뭐 이제 가까운 족발집이나 예. 뭐 치킨집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회식을? 그때는 족발도 없었고 치킨도 없었고 예. 막 소주 그냥 뭐 소주에다가 뭐 사과 어머 뭐 있는 대로 좀 고급 안주는 삶은 계란 뭐 이 정도였습니다. 삶은 달걀이 자, 고급 안주였대요. 우리 진짜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예, 예, 진짜 행복한 예. 줄 알아야 돼. 예. 네. 자, 그리고 옆에 역시 소주병을 안 세는 여자죠. 네. 예, 예. 저 친구의 또 하나의 장점이 네. 남자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매력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지 몇 년 됐는데 늘 있다 그러는데 본 적이 없어.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아직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연예인 야구 대표, 그다음에 네. 치어리딩 대표 우리 이정수 씨와 우리 박기량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참 오늘 그냥 복 받았습니다. 좋네요. 아니, 근데 지금 그럴 그러니까,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저기 속도 위반으로 아, 네. 이제 예비 신부는 임신한 상태고.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